자, 이번 한 주 든든한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네. 열무와 네. 쫄면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열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크게 썰지 마시고요. 네. 예, 항상 음식을 할 때는 드시는 분들을 배려를 해서 네. 음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cm 정도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3cm로요. 그래서 정말 이 여름철에는 열무로 우리가 담가서, 예, 김치 담가서. 그렇죠. 예, 비빔냉면도 해먹고. 네. 열무 국수도 해먹고. 예, 국수도 해먹고. 네, 다양하게 해서 먹을 것이 열무거든요. 자, 이렇게 손질이 벌써 네. 끝난 거죠? 네,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열무를 이렇게 잘 구입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열무는 이 뿌리, 이 흰 뿌리에 네.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좀 고든 거. 아. 그리고 잎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열무 오늘 볶음할 때는 조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연한 잎으로. 이런 거. 위에 약간 통통한 걸로 네. 네, 구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선생님, 저는 네. 지금 당근과 고기가 보이거든요. 네. 이걸 먼저 또 손질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네. 네. 당근. 당근이랑. 예, 네, 고기. 고기는 핏물 좀 제거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핏물 제거를 해 주셔야지 누린내나 잡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핏물 제거해 주시고요. 네. 네. 다진 고기를 네,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당근은 채 썰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옆에 두 번 자르고 이렇게 뉘어서 썰게 되면은 아 여기를 이렇게 그렇죠? 예 약간씩 그렇게 되면은 예, 길이도 좋거든요. 그래서 예, 채 썰어주시고요. 우리가 뭐 다른 잡채나 이럴 때는 채를 좀 가늘게 썰어주지만은 네 오늘은 예, 볶음면이기 때문에 약간 굵어도 괜찮아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당근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우리가 든든한 한 끼로 충분한 재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래도 이특 씨는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 돼지고기를 선택하셨어요? 돼지고기 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느 부위가 네. 가장 좋은가요? 그 뭐 앞다리살도 좋고 네. 네, 기름기가 적은 목살 부위도 좋아요. 네. 당근은 네, 채 썰어서 네. 준비가 됐어요. 이번에는 예, 여기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곶감. 곶감. 네, 씨를 빼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곶감 씨는 네. 네. 먹으면서만 발라봤지. 네. 따로 빼는 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칼로 이렇게 갈라도 되고요. 네. 아니면 가위로 갈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아. 제거해 주세요. 네. 씨를 가운데를 제거. 네. 예. 칼로 한 다음에 네. 씨를 네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곶감도 예, 이거 핸드믹서로 좀 갈을 거거든요. 네. 왜 옛날에 어른들이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을 쓰시죠? 네. 네, 그거는 곶감이 몰래 먹을래니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호록 먹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가 곶감에서 나왔다고 해요. 네. 선생님, 그냥 먹고 싶네요, 정말로. 그래도 소스는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씨 제거해 주시고, 네. 요거는 그냥 좀 잘게 네. 썰어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잘게 썰어서. 왜냐하면 이거를 곱게 갈아서 예,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네. 소스를 네. 만드는데 네. 이 곶감은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예, 곶감은 물론 감칠맛도 해주는데 네. 네, 열대지방에서는 타마울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맛을 외국 사람들은 팟타이 소스를 할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곶감도 바로 그렇게 소스에 넣게 되면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네. 곶감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활용하면 참 좋겠네요. 그럼요. 소스에 활용하면은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네, 네 냄비에다가 네 믹서로 갈아서 네 소스를 끓일 거예요. 좋습니다. 자, 네. 그럼 불로 한번 이동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소스. 쫄면인데 네. 피쉬 소스가 들어가나요? 네, 예. 간장도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동량으로 간장. 네. 그다음에 물. 물. 네, 물 2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자, 설탕 2분의 1컵 넣어주시고요. 네. 자, 곶감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를 이제 믹서에다가 핸드믹서로 갈아줄 거예요. 요거는 레몬. 레몬즙까지. 네, 레몬즙까지 넣어주세요. 이 핸드믹서 네. 냄비에다가 그냥 사용해 주셔도 되거든요. 아, 괜찮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아예, 예, 네, 이렇게 좀 대주세요. 네. 준비가 됐고요. 불을 켜서 네, 이렇게 해서 몇 분 예. 정도 끓여주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7분 정도. 7분 정도? 네, 예. 끓어서 넘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스 끓일 때는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 아, 예. 네. 자, 저희가 그래서 네. 미리 좀 네. 끓여놓은 소스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저는 고추 양념을. 예. 네, 고추 양념을. 그래서 약간 단맛도 내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청원고추를 예, 그 계절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도 아. 좋아요. 예, 비타민 함량도 높고,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여기에 예, 매콤한 맛을 내주는 청양고추. 네, 이렇게 해서 예, 썰어서 또 같이 또 마늘을 넣어줄 거거든요. 네, 마늘 예, 넣어서 믹서에 갈아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홍고추, 청양고추, 마늘 네,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매콤하면서도 네. 마늘이 네. 들어가서 또 감칠맛 깊은 맛이 또 나겠네요. 그렇죠. 알싸한 맛도 나고 네. 이걸 약간씩 흔들어줘야지 네, 잘 달리거든요. 이 정도면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수저로. 네. 아우, 이특 씨는 언제나 센스가 있어요. 아, 선생님들이 알려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소스가 준비가 됐어요. 아,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 향도 좋고 네, 네 매콤한 맛도 좋고 네,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먼저 칵테일 새우를 좀 볶을 거예요. 칵테일 새우를요? 네, 네. 예, 네. 그럼 저는 그때 고기를 좀 볶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죠. 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저희가 열무도, 당근도 네. 다 손질이 끝나고 네. 이렇게 소스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그대로 양념 볶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럼요. 아,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데요? 네. 네. 그래서 혼자 하실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젓가락으로 잘 볶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네, 여기에다가 네, 새우 그다음에 네, 이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저는 그냥 고기만 볶으면 되는 거죠 일단 먼저. 그렇죠. 네. 어, 스니커 너무 맛있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불을 양념이 타니까 불을 약불로 할게요. 매운 맛이 확 올라오죠. 그렇죠. 예. 네, 더운 여름에. 예, 좀 힘들 때 아. 이렇게 매콤한 거를 예, 드시게 되면 더위도 날아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네. 새우로 네. 그리고 아까 만든 청양고추와 네. 홍고추, 그리고 마늘 간 거를 마늘 같이 하고요. 넣어서 갈은 걸로 예, 새우를 먼저 볶아주게 되면은 네. 네, 비린내 냄새도 제거가 그렇죠. 되고 예, 이거야말로 한 끼. 네,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네. 선생님은 직접 만드셨지만 네. 저는 그 매운 볶음면 있잖아요. 네. 그 양념 소스를 넣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네. 2분의 1큰술 정도를 네. 하나 더 넣어주셔도 돼요. 네. 네. 근데 이 소스 자체가 워낙 네. 맛있어가지고요. 선생님. 벌써 맛있는 냄새 그렇지,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하시잖아요.
굉장히 예, 네, 핫하죠. 이 소스가 네. 저는 일단 불을 껐어요. 네, 저도 지금 불을 좀 껐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차례차례 이제 채소 같은 거 넣어서 볶으면 되나요? 채소는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 숨이 죽을 거 네, 숨이 죽고 아삭한 맛이 덜 하거든요. 네. 칵테일 새우 쓰셔도 되고, 네, 일단 그 중화 정도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절여서 하시게 되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새우는 원래, 예, 장수식품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아주 여름철에 건강으로도 좋고 든든한 한 끼로도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자, 됐어요. 어떤 걸 그럼 먼저 볶아주는 게 좋을까요? 먼저요? 네. 쫄면을 넣어주세요. 쫄면을. 예. 그래서 쫄면은 요즘 다 시판하는 게 익혀서 시판하는 게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시판하는 거 익힌 거 구입하셔도 되고요. 네. 안 그러면 5분 정도 물에다가 불려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네. 네, 식용유를 조금 더 둘러주시고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쫄면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쫄면 들어갑니다. 네. 쫄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양념을 같이 넣어주세요. 근데 이 쫄면이 네. 어디선가 봤는데 네. 냉면을 만들다가 네. 실수로 면이 굵게 뽑아져서 만든 게 이 쫄면이라는데 맞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수하면서 만들어진 음식이 많아요. 네, 우리도 음식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실수해서 예, 만들어진 메뉴도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숙, 저는 숙주를 넣어줄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아까 이 네. 만들어 놓은 소스는 네. 어느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한 3큰술에서 4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오늘은 제철에 나오는 열무를 넣었잖아요. 네. 네, 여기에 고기도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열무를 해서 드시지만은 여기에 이제 뭐 참나물도 좋고, 예,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해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계절에는 열무가 최고예요. 열무가 최고. 네, 열무가 그리고 우리가 최고. 쫄면은 네. 이렇게 볶음으로 해 먹는 것도 색다른 것 같아요. 색다르죠. 네. 네. 그래서 메뉴라는 거는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쫄면이 이제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잘 익었어요. 오래 볶지 않아도 돼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숙주, 숙주 넣어주시고요. 열무 넣어주시고요. 저는 아까 당근이 좀 두꺼우니까 네, 당근 먼저 넣어주세요. 네. 숙주도 뭐 거의 살짝만 익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숙주거든요. 네, 그래서 숙주 넣어주시고요. 저는 열무를 오늘 100g 정도 이렇게 했어요. 열무가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네요. 네. 그래야지 또 맛도 제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익히지 않으셔도 돼요. 네. 선생님, 그거 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네.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완성이 다 됐죠? 네, 비린내만 제거가 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잘하시네요?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선생님? 네, 너무 잘하세요. 그럼 더 잘하는 척. 열무가 됐어요. 아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게 한숨 죽으니까 얼마 안 돼 네, 보이네요? 얼마 안 돼요. 네. 자,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다가 숙주 이렇게 해서 제 거 한번 봐주세요. 네? 아우 지금 예술 하세요? 나름 지금 계세요. 모양은 살아있어라.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이게 좀 올리고요. 네, 숙주 네, 올리고요. 약간 네. 이제 쫄면이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요리를 하니까
외국 음식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그렇죠. 예. 예. 느낌이 틀리죠. 예. 우리가 쫄면은 그냥 비벼 먹거나 떡볶이에 넣어 먹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새우를 포인트로 위에 좀 올릴게요. 저는 요리 제목이 있어요. 뭐요? 열무산이라고요. 정말 탑을 쌓으시네요. 네. 열무를 약간 네. 김치처럼 집어 드시라고 네. 여기에다가 네 좋아요. 고기를 네. 고기가 있습니다. 어. 고기가 있습니다라고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네. 보여주기시 네 여긴 쫄면만 넣는 게 아니에요. 열무와 고기와 있습니다. 당근도 들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네. 다 완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고소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네. 예, 땅콩 가루를 뿌리거든요. 아, 땅콩 가루 예. 예 이특 씨는 뭘 뿌리실 거예요? 저는 깨소금이랑 네. 달걀을 좀. 오. 네. 면 제대로 드시는 거네요, 볶음면. 면을 너무 좋아하세요, 선생님. 네. 저도 면을 좋아하거든요. 아. 드실 때도 안으로 들어가게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저 도전이에요 네. 저는. 네 도전. 깨 뿌려주시고요. 네. 달걀 먹다 배부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본 건강한 든든한 한 끼 열무 쫄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삭한 열무에 탱글탱글한 새우까지 자꾸만 손이 가는 김덕요표 열무 쫄면 볶음 영양 만점 채소에 고소한 돼지고기까지 듬뿍 뚝딱 만들어 더 좋은 이특표 열무 쫄면 볶음 자 이번 한 주 건강한 한 끼 든든한 한 끼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바로 열무 쫄면 볶음이었습니다 사실 쫄면을 네.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매콤한 양념장에다가 우리가 흔히 분식집에서 많이 먹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무와 함께 볶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쫄면의 네.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새우가 들어갔고요 네. 위에는 또 땅콩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시식을 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덜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아삭한 열무하고 네. 좀 많이 들어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도 하나 드릴까요? 네, 주세요. 네, 위에 올려져 있는 거. 네. 네. 자, 새우랑 네. 열무랑 쫄면을. 자, 아. 어떠세요? 열무와 숙주가 오래 볶지 않아서 네.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쫄면은 굉장히 친근한데 네. 이 양념은 또 우리가 해외에서 많이 먹던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그렇죠. 이 쫄면이 우리가 흔히 먹던 그런 요리가 아니라 네. 또 색다른 그런 요리를 해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먹으면 또 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무가 또 잡아주기도 하고 또 피쉬 소스가 들어가서 네. 더욱 더 동남아 느낌이 또 물씬 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열무는 식감을 살려줘야 되니까. 아,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저는 그 네. 양념을 그 일반 시판대는 네. 그 매운 양념 그걸 넣고요. 네. 또 돼지고기와 당근을 넣어서 맞습니다. 네,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충분히 준비가 된 거예요. 네, 고기가 들어가서 더 부드럽고 네. 감칠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매콤한 맛이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아 매콤한 맛이 있고 그럴 때는 예
열무 하나 드시고 네, 계란도 하나 드셔보면 네. 또 그 매운맛을 싹 가시게 해주고 네. 약간 느낌이 흠짜장을 네. 먹는 그런 느낌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열무를 좀 더 넣어도 괜찮아요. 많이 매우세요? 네, 이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좀 확 날려주는 맞습니다. 예, 그러한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이렇게 먹고 났을 때 입에 기름이 차작차작 묻으면 뭔가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선생님 이번 한 주 정말로 건강한 한 끼, 든든한 한 끼를 알려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어요.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주 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